이토록 심하고 과할 줄은 미처 몰랐다. 촬영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제작진. 사장님 그만, 제발 그만요. 그렇게 도착한 구미의 한 시장한 만둣집. 네, 이제 만드는 것만 촬영하면 되는 거죠? 에? 만드는 것만 촬영하면 되죠? 만드는 것만요? 어. 만드는 것도 찍고 다른 것도 촬영할라고 얘. 그럼 저것도 꼭 좀 찍어주이소. 뭔가 무서운 건 기분 탓이겠죠? 어? 뭐 이거 이것만 찍으면 돼, 이쁘게. 이거? 응, 이것만 찍으면 돼. 예쁘게요? 아하, 장구의 신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박서진. 만두집안이 온통 박서진으로 도배되어 있는 걸 보니 혹시 왜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싶지요. 이쁘잖아요. 마음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여자 가수고. 어?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다. 다?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요.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진짜 아들. 진짜 아들? 네. 어느 분이요? 진짜 아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우리 딸. 어. 우리 맞은 딸. 어, 저기 또 저기. 여기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조카. 아, 조카? 네. 아. 아들보다 더 좋아요, 박서진이? 더 좋아요. 아들 미안해. 아들 미안. 뭐 어쩔 수 없죠, 뭐. 따님보다도 더 좋아요, 박서진 씨가? 에이, 엄마 그건 아니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솔직히. 처음엔 좀 그랬는데 그냥 네. 1년 정도 지나니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동서남북 모두 흥해라. 자, 이제 흥할 만두를 빚을 차렵니다. 만두 빚기는 아들 정수 씨와 조카 유현 씨의 목. 어, 이건 무슨 만두예요? 이건 고기 만두예요. 여기에는 가른 고기도 들어가지만 이제 한 개 하나씩 이제 씹히는 고기 맛이 느껴지라고 덩어리 고기가 들어갑니다. 만두피에 소를 듬뿍 올려 단단하게 여민 뒤 주름을 잡는데요. 어? 금세 나뭇잎 모양의 잎새만두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굉장히 빨리 마시네요.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하나 만드는 데 몇 초 정도 걸려요? 10초? 10초. 와, 예전에 저 만두집 갔을 때는 하나 만드는 데 1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에 1분이요? 1분의 한계를 빚던 진정한 슬로우푸드 명인. 잘 지내시죠? 자, 그럼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 실력 좀 한번 볼까요? 만두 빚기 경력만 무려 28년이라는 사장님. 전 아들보다 빨리 못 만들어요. 제 손이 늘어졌어요. 지금은 뭐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조금씩 다 변하고 있어요. 뭐가 변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도 이제 네. 손자 손녀에서 가수님으로 바뀌고. 못 말리는 팬심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의 일부가 네. 가수님한테 빠져 있어서 큰일 났네요, 이게. 할머니, 따랑이 어떻게 변해요? 자, 다시 만두를 빚어봐야죠. 이번엔 무슨 만두일까요? 새우를 통으로 넣은 통새우 만듭니다. 입이 호강하겠어요. 다음 만두는요? 오호라, 만두피 색깔이 남다른데요? 이거 부추 섞어 놔가지고요. 색깔도 이쁘고 부추의 그 특이한 향이 굉장히 고소해요. 향긋한 피가 포근히 감싸 안아줄 넌. 버섯 만두예요. 버섯은 표고버섯이 들어가요. 표고버섯을 넣은 부추피 만두로군요. 이런 만두는 처음이야. 두툼한 만두피에 소를 꾹꾹 눌러넣고 손으로 피를 돌려가며 접어주는데요. 그 생김새가 마치 풀면 물건이 가득 나올 것 같은 그것을 닮았습니다. 보따리를 싸는 모양으로서 그렇게 해서 포자 만두로 하는 것 같아요. 보따리 묶듯이 위를 틀어올린 포자 만두. 찜솥에 넣고 찌는 사이 손님들이 가게로 하나 둘 몰려드는데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장모 손님이에요. 우리 손자가 이어 네. 만두 아이마 안 먹을라키 손주 아이마 돈 쓸 일이 없어. 아, 그쵸. 항상 이 시장에서 장도 보시고 여기서 그 재료로 해주셔서 엄청 맛있어요. 솥 안에서 하얀 김을 내며 익어가는 만두를 보면 아,
절대 그냥 지나치기 힘들죠.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이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칼칼한 김치만두, 고소한 고기만두, 담백한 버섯만두, 탱글한 새우만두까지. 모양도 예쁜 다양한 만두입니다. 와, 속까지 꽉 찼네요. 만두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각하고 한입 베어물면 그 맛에 화들짝 놀란다는데요. 육즙의 풍부함과 만두피의 쫄깃함, 그리고 만두소의 촉촉함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조화로움이 너무 맛있다. 감동을 선사합니다. 통새우 만두, 통으로 한 입에 도전. 새우살이 완전 포동한 게 한 입 가득 들었어요. 너무 맛있죠. 맛이 되게 담백해요. 여러 개 먹어도 물리지도 않고. 근데 이 만두는 속이 되게 편안해요. 적당히 맵고 적당히 고소하고 만두 딱 맞아요. 할머니도 만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집에서 해가 먹었는데 네. 이 집 만두 사다 먹고부터는 안 만들어요. 잠시만요. 영업대상 물색 중인 것 같은데. 어머니, 마사진 가서 정말 좋지요? 네. 신나고, 그죠? 맨날 반바지 입고. 맞아, 맞아. 슈퍼에 반바지 입고 나오고. 아, 팬이지, 뭐, 우리는. 오. 저 마사진 있잖아. 엄마야, 엄마야, 우리 가수님이 있다고 해.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저기 와 있나? 아니. 정말 저 효자잖아, 저분이. 오. 또 장부도 좀 잘 칩니까? 마, 우리 가수님 사랑했네. 다음에 또 올게. 마이 흥하이소.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삶의 낙을 찾았다는 사장님. 그에게 푹 빠지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답니다. 우리 가수님이 보니까 학업도 포기하고 중단하고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우리 가수님 형님도 보니까 하늘나라 가셨더라고. 그 인간극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마음에서 공감되고 저희도 보면 남편도 많이 아팠고 정말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는 다행히도 건강을 되찾았지만 손 쓸 수도 없이 몸이 아팠을 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참으로 막막했죠. 끼니를 때울 수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며 지난한 세월을 보낸 사장님. 19에 시집아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답니다. 아휴, 억장이 무너지죠. 그냥 애기들 보면 눈물 나고 남편은 얼굴만 봐도 눈물 나고 굶기도 많이 굶었어요, 저는요. 지는 진짜 밥도 못 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자신의 고생보다 늘 자식의 배고픔, 어려움이 먼저였던 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밥 먹었어? 아니면 엄마는 먼저 먹었어? 하고 이제 거의 하루에 한 끼도 거의 안 먹었었거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다녀다 보고 화장품 장사도 하면서 우유 배달도 해봤고요. 엄마가 거의 집에 계시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했었고 안쓰럽죠. 좀 어릴 때는 엄마랑 있었던 시간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오늘도 이래 오늘도 이래 뭐 이런 게 많았죠. 가족을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 날 아내로 엄마로 자신을 지우고 허덕이며 살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가을,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죠. 가장이라는 막막한 무게를 내려놓은 후 운명처럼 만나게 된 삶의 행복. 그 누구도 아닌 임명희의 이름으로 다시 청춘을 보내고 있으시답니다. 정혜라, 정혜라 됐어요. 정혜라 저번에 했잖아 그거. 맨날 뭐 흔들고 탑니다. 아이 참네. 짱이. 기승전 박서진. 얼굴에 계속 웃고 계시고요. 엄청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가수 박서진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 제작진. 참고로 친분은 없답니다. 사실 사장님은 또 다른 팬과의 전화 통화로 알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일이고?
박서진 씨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엄마는 성덕, 성공한 덕후. 우리 가수님 만나가 행운이 터졌어요, 저는요. 가수님. 어디까지 네, 여기 오세요. 보이세요? 박서진 홍보 대사 하신 것 같아요. 아, 가수님. 오늘 나 잠 못 자겠다, 이제. 아, 안 항상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할게요. 아이고, 마, 왜 이리 눈물이 나노? 사장님, 울지 마세요. 서진 왕자님, 안녕. 최고의 날이네.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촬영 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아, 바라는 거 있다면 저희 엄마 이렇게 계속 행복하시고 저희 가족 건강한 거 바랍니다.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하나 둘 셋. 모두 행복하세요.